너무너무 가까움에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잘 못했네요.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들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인간사 안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히 가깝고 친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한 집에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예. 심지어 그리고 어떤 같은 운명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차이가 아 물론 서로가 가진 환경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천한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상황이, 출신의 네. 왕이고 저는 뭐 정통성을 가진 또 왕일 수 있죠. 뭐 아버지가 정통성이 없다면 저도 정통성이 없는 걸 수 있지만 아 그 사이에서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어떤 가족임에도 아버지 아들 한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는 날까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세대 차이의 모습을 이 사도와 영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왕과 세자라는 이 표상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제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, 또 참여를 하는데 흔쾌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아버지와 아들이기만을 바랬지만 끝까지 왕이기를 바랬던 아버지와 아들이길 바랬던 아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. 좁혀지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. 또 질문 있으신 우리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왼쪽에